2학년 3반 학생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피아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네 개의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을 배정받고 싶은지. 저는 실제 마피아 게임이라면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. 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. 우석 씨. 경찰 배우고 싶네요. 경찰에서 조금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시민들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빈 씨는요? 저는 일단 의사가 되면 남의 목숨이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. 저는 경찰이 돼서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오히려 경찰을 안 하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내가 아는 진실을 이들에게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요. 그 상황에서. 그래서 경찰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. 경찰만은 안 하고 싶다. 지우 씨. 평화로운 시민을 하고 싶습니다.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시민으로 하고 싶습니다. 경찰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좀 어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두려울 것 같아서 저는 경찰은 피하고 싶었습니다. 감독님 어떤 직업? 저도 해요. 그럼 저는 마피아겠습니다. 저도 뭐 사실 누구 죽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? 네. 밤에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밤에 자, MBTI 관련 막간 밸런스 게임입니다. 친구 22억 명 생기기 A, 통장에 22억 입금 B. 22억 명 팔로워 22억 명이면 1원씩만 받은 22억. 그렇네. 100원씩만 받아도 2200원. 100원은 줄 거 아닙니까? 네, 100원은 주겠죠. 아, 너무 티네! 아, MBTI랑 상관없이 두 분은 22억과 그리고 22억과 근데 저는 답변이 통장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22억 명 22억 명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 잘했어? 나 벌써 통원해. 지금까지 종료가 불가능한 의문의 마피아 게임에 강제로 초대된 학생들의 이야기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.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. 드라마의 재미를 플러스했어요.